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어두컴컴해서 왜 이렇게 무섭지? 할게요. 블라인드 고해 성사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당신이 쉽게 말하지 못했던 고민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심하세요. 이곳과 바깥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밖에 있는 그 누구도 당신의 정체를 알수 없으며 당신이 가진 비밀 또한 알아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숨기지 마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다른 멤버는 모르는 당신의 고민을 말씀해 보세요. 이제 다른 에이프릴 멤버들의 고민을 함께 들을 시간입니다. 당신뿐 아니라 다른 멤버들도 각자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께 카메라에 담아두었던 에이프릴 멤버들의 고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수 없습니다. 누구인지에 대한 추측 없이 다른 이의 고민을 듣고 당신이 생각하는 해결책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추측하면 안 돼요? 가셔도 됩니다. 아, 해도 돼요? 오케이. 근데 알것 같아요. 누가 누군지. 아침에 사실 입맛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밥을 먹을지 아니면 안 먹고 점심이나 저녁을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아침에 먹을지 말지 계속 고민을 하는데 제 하루의 고민. 뭐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들려도 네, 듣기 평가예요, 혹시 이거? 한 번만 더. 아, 먹으면 되지. 저 같으면 먹습니다. 왜냐면 저는 아침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아침을 먹는 게 하루 일과를 하기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군지 알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 볼래요. 다음. 이게 뭐야? 누군지 모르겠지만 언니는 아침을 안 먹는 스타일이어서 왜냐면 점심이랑 저녁을 좀잘 챙겨 먹는 편이야. 근데 굳이 뭐 아침을 뭔가 많이 먹기보다는 간단하게 뭐 주스나 과일 같은 걸로 좀 간단하게 먹으면 어떨까 생각해. 이건 예나인 것 같아. 왜냐면 예나가 평소에도 밥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아침을 챙겨 먹어라, 친구야. 아침을 챙겨 먹어야지 건강에도 좋고. 아무래도 저녁을 많이 먹는 것보다는 아침을 좀 챙겨 먹는 게더 좋을 것 같아. 투 예나. 아, 나 이거 누군지 알것 같아. 그냥 먹어, 언니. 그냥 간단한 거라도 먹어. 부담이 안 되는 거. 나는 항상 아침에 스케줄이 있거나 하면 죽을 먹거든? 편의점에 파니까 그거 사서 다 먹어. 아, 누군지 너무 티나잖아. 아이, 정말. 저도 원래 아침을 잘안 먹는데, 근데 먹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사실 뭐 일찍 일어나면은 배가 허하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라도 먹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뭐 갑자기 점심에 저녁이나 좀 이렇게 폭식을 하면 좀 몸에 안 좋기 때문에 간단하게 아침을 먹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스케줄을 갈 때나 아니면은 이제 어디 갈때 안약을 항상 빼먹는 습관이 있어요. 정말 별거 아닌 일이긴 한데 항상 맞다 무슨 집에 다시 들어와서 챙겨가거나 아니면 아예 까먹고 중간에 뭐 매니저한테 사달라고 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아서 그게 고민입니다. 아니 이거? 이거 익명이 아닌 것 같은데. 미쳐버리겠다. 아, 이 친구는 안약만 깜빡깜빡 한다고 하는데, 이 친구는 안약뿐만 아니라 모든 걸다 깜빡깜빡하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좀 생활에서 이렇게 메모를 해둔다거나, 좀 이렇게 현관문에 적어놓는다거나, 그럴 필요가 있는 친구야, 제가 봤을 때는. 평소에도 너무 잘 깜빡깜빡하기 때문에, 자기가 좀 이렇게 잊어버릴 것 같으면 좀 메모하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 안약 그 맨날 사고, 맨날 잃어버리고, 으, 정말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저 메모하는 습관을 좀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좀 챙겨 다녀. 안약 좀 언니한테 그만 빌리고. 이건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잘 챙기고 다니라고밖에. 이거 뭐 준비성을 조금 더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한번더 확인하고 집에서 나오는 습관을 길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뭘 자꾸 빼먹는다? 그거는 제가 도와줄 수 없어요. 왜냐면 많이 혼나거든요, 언니가. 근데 저는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이 혼나는 애도 불구하고 그게 모자르다면 더 혼나야죠, 뭐 어떡해요.
이거 레이첼이네. 안약뿐만이 아니야. 항상 이제 뭐 너가 자기 전에 미리 적어놔, 메모장 같은 거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메모장을 한번 훑어. 내가 오늘 뭘 챙겨가야 될지. 그렇게 하면은 빼먹는 거를 좀, 좀 덜할 거야. 아니면은 진짜 뭐 식탁 같은 데다가 너가 오늘 꼭 가져가야 될 것들을 미리 좀 이렇게 놓던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 화이팅! 그래, 채라. 언니가 맨날 달라고 할때왜 언니? 안약이. 장난이고. 아, 근데 저도 그럴 때 많은 것 같아요. 막상 막 챙기려고 했었을 때는 진짜 중요한 거 까먹고, 막 도장 막 이런 거 없고, 그럴 때 많은데. 근데 체리는 그것뿐만 아니어도 많은 것들을 집에다가 많이 놓고 다녀서 요건 고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다음 거 들어봐도 될까요? 채라, 언니가 챙길게. 나도 챙기도록 노력할게. 우리 같이 노력하자. 화이팅! 이번 크리스마스가 지금 이 날짜로 얼마 안 남았지만 그때 날이 이제 좀안 좋다 보니까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좀 크리스마스답게 집에서 한번 보내보고 싶은데 이런 고민입니다. 어떻게 보내야지 크리스마스답게 보낼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아, 이게 아무래도 이번 연도 모두의 고민일 것 같은데, 저는 집에서 항상 나 홀로 집에를 보거든요. 그냥 크리스마스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음식을 이렇게 케이크 같은 거를 사가지고 먹는다거나, 요즘 벽트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기 쉬우니까 그런 걸 장식하던가. 크리스마스는 그러죠. 요즘에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즐겨고는 싶은데 즐길 수가 없는 요 참담한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데. 근데 사실 저도 생일보다 설레는 게 크리스마스거든요. 그냥 너무 설레잖아요. 그날을 기다리기까지가. 근데 막상 크리스마스 되면 또막그 정도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막 설레진 않아요. 행복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소소하게 즐기는 것도 나중에 되면 굳이 뭔가 계획하지 않아도 그것도 큰 추억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 멤버들끼리 모이지 못하니까 뭐 이제 영상통화라도 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건 어떨까요? 저도 사실 크리스마스에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냥 소소하게 맛있는 거 시켜서 먹고 재밌는 거막 영화 같은 것도 보고 이렇게 보내면 어떨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려운데 누군지 맞추기가? 예난가? 아, 맞나요? 아닌가? 아, 저희는 알려드릴 수가 왜요? 진짜 별 고민이 다 있다. 뭐 지금 그래.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없는 시국이지만, 뭐 집에서 진짜 간단하게 맛있는 요리를 해 먹어도 될것 같고, 뭐 집을 조금 크리스마스 분위기 날수 있도록 뭐 트리 같은 거 요즘 벽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하니까 좀 그렇게 해서 그냥 나만의 크리스마스를 집에서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사실 항상 크리스마스는 밖에 나가거나 뭐 친구들 만나고 이런 기억은 많아도 뭔가 혼자서 집에서 보낸 시간 그런 크리스마스는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나만의 좀 추억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집을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게 꾸며보길 바랄게. 이거는 예나? 기억이 안 되는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간단해서 너무 어려운 고민이네. 그냥 뭐 크리스마스에 국룰은 뭐다? 나 홀로 집에다. 그거를 탁 틀어놓고 무드라이트 촥 켜놓고 혼자 와인을 촥 마시면서 그렇게 보내면 뭔가 진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날것 같아요. 전 항상 나 홀로 집에를 보거든요. 저는 원래가 집 밖으로 아예 안 나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크리스마스에 한 번도 어딜 나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당신의 대답이 고민하는 이에게 적절한 해결 방법이 될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누구의 고민인지는 유튜브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궁금하다. 나다 맞췄을지. 저게 무슨 고민이야. 저도 고민 중 하나인데, 이거 어떻게 답해줘야 되니? 내가 이걸.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그냥 답변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해결 끝! 꼭 봐야겠다. 야, 웃긴 게 진짜 짜증나. 나 배꼽 잡고 깔깔깔 왜 이렇게 웃겨 와? 근데 가라 진짜 너무 야, 뭐가 제일 웃겼는데? 근데 아까 아니 이게 너무 웃겨요. 지문이 웃겼어? 왜? 말하면 안 돼요? 그런 건 말하면 안 돼요. 뭐가 웃긴 건데? 그 같이 웃자. 다 웃겨. 야, 나 이거 톡톡 가도 돼. 다음 거 뭔가 가요!